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타이틀은 주부고요. 세 아이의 엄마고요. 저의 이름은 이정혜입니다. 드럼 친 계기는 정말 우연히 너무나 급작스럽게 드럼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악기였는데 어느 날그 밴드 공연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갔다가 그곳에서 여자 드러머를 처음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머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드럼을 배우고 싶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 학원에 등록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위드팬은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어머님이 꼭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부담도 되고 그다음에 제 실력을 제가 아니까 자신도 없고 괜히 제가 거기 갔다가 저 때문에 망치면 어떡해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루 정도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차피 취미로 드럼을 시작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동안은 저 혼자만 연습하고 혼자만 배우고 이런 시간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다른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도 알게 됐고, 또는, 더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는 목표의식이 더 뚜렷하게 생겼고, 공연을 한 번도 서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막그 해주시는 데서 굉장한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얻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제가 또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드럼이라는 악기를 매개로 해서 세상에 내가 뭔가 이분들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일을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곳을 찾아가야겠다. 세상을 조금 더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울 수 있는데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거기까지 발전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너무 좋아해요. 저희 남편은 막 자기 동영상 찍은 거막 친구들한테 다 부류 가져와서 막 자랑하고, 저보다 요번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 하니까 자기도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아이들도 처음에 저는 이제 알리지 않고 제가 드럼을 친다는 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정말 멋있게 내가 드럼을 칠수 있을 때, 짠! 하고 멋있게 드럼 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내의 모습을. 그래서 이제 숨기고 했었는데, 어느 날이 드럼 스틱이 가방에서 빠져나와 있었어요. 드럼 배우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드럼 배운 걸 알게 됐고 제가 치는 게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의 역량이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신 있고 나 정말 이 이상 더 멋있을 수 없어라고 딱 준비될 때 그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또 그거보다 더 좋은 이런 그 위드페라는 축제를 통해서 제가 남편한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게 됐고, 이 모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드럼으로 인한 정말 저한테 주어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레슨실 혹은 연습실에 항상 갇혀서 연습을 하고 그 공간 안에서만 즐기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나가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선보인다라는 건 그런 자리는 정말 흔치 않고요. 음악을 좀 제대로 좀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선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많이 정말 뿌듯했고. 예, 되든 안 되든, 근데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본선에서는 필인이라든지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좀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네. 이게 음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음악을 그냥 단순히 이게 드럼을 치면서 저는 그 음악 속에 제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악을 느끼면서 쳐야지. 이걸 그냥 왜 두드려? 왜 음악, 내가 느끼잖아. 제가 뭐 의도하거나 이렇게 연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몸에서 나오는 몸짓이고,
그리고 제가 이번 레인을 제가 연주할 때도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단지 가서 제가 그냥 뭐 드럼을 실수 안 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그 음악 속에 제 에너지를 담고 싶어요. 그래서 표현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그 사막에서 그 갑자기 단비가, 장대 같은 단비가 막 내리는 걸 상상을 하면서, 그 인생도 그렇잖아요. 다 힘들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환희에 들뜰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한두 번씩 오잖아요. 그 연주를 하면서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지, 단지 그냥 가서 이거 두드리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못해도. 그래서 제 몸에서 저 사람은 연주를 하는데 뭔가 막 뿜어져 나온다, 이런 걸 주고 싶고, 그런 공연을 제가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이정희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긍정의 에너지와 즐거움, 그런 것을 가지고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네. 가지야! 네.
떨려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럼을 배우면서 연습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속된 말로 날라리 그렇게 드럼을 대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드럼이란 악기를 제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왕 시작한 거 조금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이제 노년의 꿈이 전원에 가서 자연스럽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야 될 날 가는 거가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인데 그때 제가 시골에 가면 거기 아마 조선가정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제가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될 때 이 드럼이라는 매개체가 좋은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약간 계획이라고 그럴까 꿈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제가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 드럼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평소에 드럼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은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도 생겼고 그리고 그냥 나 혼자로서의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를 위해서 그 드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해야겠다 이런 목표들이 생긴 것 같아요.